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그 도정보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공용개발인데, 요건 이제 그 공용개발이 있고 이제 민간개발이 있는데요. 이 공용개발을 들어가기 전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그 박스에 환지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제목이 토지,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우리가 이제 개발 방식이거든요. 개발 방식. 자, 그래서 토지 그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자, 우리 그 공법에서는 원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는데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이제 흡수 통합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배우시거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이렇게 그 갑돌이 땅을 대지로서 유용성을 극대화시켜서 구획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채비지라는 걸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 개발 사업 비용을 충당하죠. 그 땅을 이제 채비지를 정부가 매각을 해서 이것만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이제 우리가 이 토지를 이 토지 소유자한테 재분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갈게요. 자, 정의만 나와요. 1번.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했어요, 재분배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로 가시게 되면 그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에서 황지 개발 방식은 사업의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률을 지원한 토지를 당초에 토지 소유자한테 매각했나요? 재분배했죠. 요게 이제 잘 나와요. 환지 방식이.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렇던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70년대에 많이 썼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을 때 토지 공사나 정부가. 근데 땅값이 7배나 뛰어서 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가가 또 상승하고 또 기반에서 또 미비하다 보니까 개발이 또 사유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 방식을 시작하는 거죠. 매수 방식이 공용 개발이에요. 그래서 안산 신도시, 목동 신도시부터 판교까지 택지 공용 개발로 맡깁니다. 그럼 택지 공용 개발 사업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토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갑돌이 땅을. 자, 토지를 수용하면 이제 보상 절차를 거치겠죠. 초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도 집가를 좀 안정시키고 또 매수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볼게요. 자, 419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공용개발 있죠. 이게 그 매수 방식이에요. 그럼 공용개발은 국가나 지자체 공사가 그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시장기구를 통한 토지 자원이 최적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공용개발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특징에 가시면은 토지를 수용하다 보니까 개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니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토지 개발 및 이용을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유도할 수 있고 비교적 용이한데, 스프롤, 아까 스프롤이 난개발이잖아요. 방지하고요. 근데 그 공용개발은 시행은 이제 특징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며, 자, 보상과 관련된 법률 등의 수용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서 택지의 신속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고, 대량 공급도 가능하죠. 개발 이익을 또 사회적 환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안 나왔지만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초기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실거를 해요. 공시지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보상은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주잖아요. 실거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줘지면 되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게 안 맞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 특히 이제 이 보통 보상을 해주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용한 땅 주변 땅값이 또 올라가서 또 주변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가시면 420페이지로 가시면은 420페이지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는 별표로 3개 전원씩 부릅니다. 3개.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 사업, 지주공동, 토지신탁, 그 다음 넘기시면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차지 방식이 신차지도 지주공동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건 이따가 같이 연결시켜 드리고요. 네 가지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목 이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 얘기합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입니다. 개발 사업 방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체 개발 사업이거든요. 자체 개발 사업. 개발도 생략될 수 있고요. 자, 이건 토지 소유자가 D가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자, 갑돌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가 돼서 자기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기가 자금도 돼서 모든 이익은 다 자기가 먹어요. 여기는 이제 개발업자가 등장하면 안 됩니다. 개발업자가 나오면 된다,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다 토지 소유자가 다 해요. 근데 신속하긴 신속하고 모든 이익은 토지 소유자가 먹지만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만 관리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지주공동사업을 또 분리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지주공동사업은 지주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주예요. 토지 소유자 제가 줄여서 그냥 토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대서 공동으로 사업을 해요. 그럼 혼자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나눠 먹어야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내용만 갈게요. 일단 문제를 천천히 풀어야 되니까.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가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주체가 되고 자금 조달, 시공의 전과정에 다 개발 사업에 진행을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수익도 계속할 수 있고 사업의 위험성이 커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부담이 크며 위기관리 능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나온 게 지주공동이에요. 그럼 지주공동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 자금을 댔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을 나눌 수도 있죠. 그 분담합니다. 그러면 오늘 프린트가 넘기셔서 6번 문제가 왜 틀었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제가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업자 나오면 안 되죠. 여기는 지주공동 사업을 얘기를 해요. 여기는 자체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서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 간에 분산해 줄 장점은 지주공동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주공동 사업의 대표적인 게 등가 교환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주공동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를 60억 만큼 되고 얘가 40억을 되게 되면 6대 4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가로 같은 가격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대물은 이제 우리가 공사된 그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제 6대 4로 나눠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미리 가겠지만은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해요. 지분을 공유하고 수수료는 취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요. 자, 그럼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대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부동산으로 변제를 해서 그걸 지분을 공유하는 거고 분양금 공사비 지급범은 분양금 수익금을 받아서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200억의 분양 수익금이 생겼어요. 그럼 나눠 먹어야겠죠. 60%니까 토지 소유자가 120억을 가져가고요. 자, 얘는 40%니까 80억을 가져갔죠. 자, 이건 대물로 줬습니까?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했습니까? 그럼 분양금 수익금이 바로 지분을 공유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자 모집형이라는 것은 자 신디케이트 방식인데 조합아트가 이제 조합원들의 그 투자자를 모집하잖아요. 그 지분을 또 공유하는 건데 이건 잘 출제가 안 되고 자 이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메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얘가 메인이고요. 또 메인이 자 사업 수탁 방식이에요. 사업 수탁이라고도 하고 사업 위탁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토지 소유자를 줄여서 토소라고 했죠. 토소. 그래서 갑돌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받아요. 개발업자한테. 자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이전한다 이전을 안 한다 안 하고 토지 소유자가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자금도 조달해요. 조달하면서 자 얘가 이제 이 개발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를 먹죠. 그러면요 시험제가 얘와 얘가 비교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개발업자가 그냥요 수수료를 취해요.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하지는 않겠죠. 모든 이익은 다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개발업자가 지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지분을 절대 공유하지 않고 뭐만 취하죠?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다 한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토지 신탁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 뭐 개발 신탁이라고도 맞고 개발 신탁 방식입니다. 자 아까는 위탁을 했는데 얘는 토지 자체를 신탁해서 넘겨버려요. 소유권을. 자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가 아까는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이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전하거든요. 자 2차 과목의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얘한테.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이전이 돼서 신탁회사가 이제 얘가 그래서 얘가 왜 수탁 위탁이냐면 신탁법에 의해서 이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요.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위탁이라고 하고 얘 입장은 수탁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얘도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겠죠. 신탁회사가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얘 명의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가 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 명의로 가요. 이 관리 신탁 같은 거 나중에 책임이 또 있겠죠. 돌려주고요. 그럼 얘는 수수료를 먹어요. 그럼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쟤랑 수수료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가는데요. 자 그럼 어때요? 얘도 그냥요 지분은 공유하지 않아요. 수수료만 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얘랑 다른 건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다른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얘가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자, 이 수익증권은 이제 얘가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요. 수익증권 소유자가 있어요. 그걸 갖고 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한테 이제 수익을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라고 하고 또 신탁자라고 합니다. 신탁회사가 아니라 신탁자.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법인끼리 컨소시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영동도 개발할 때. 그래서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자 컨소시엄 방식은 소규모겠어요? 대규모겠어요? 대규모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하니까 위험은 줄이지만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메인이 시험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등가교환 방식하고 그다음에 사업수탁 방식하고 이 토지신탁 방식이 가장 메인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가교환 방식의 이 두 가지는요. 자, 이 개발업자가 그냥요 나눠 먹은 거예요. 나눠 먹은 거죠. 그러면 수수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개발업자가 수수료 취하지 않고 지분만 공유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대물 완성된 부동산으로 지분을 개발업자가 공유한 거고 이건 분양금을 받아서 공유한 거죠. 그럼 여기는 수수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지분만 공유한 거죠. 근데 얘네 둘은 공통적인 건 개발업자가 지분을 공유했어요. 지분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않고 수수료만 취합니다. 뭐만 취한다? 소수료만 취해요. 그런가요? 근데 얘는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인소유권 이전한 거죠.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와 얘네들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등가 교환 방식은 그냥이요. 지분 공유했어요. 수수료는 취하지 않고요. 개발업자가. 얘나 얘나 뭐만 취하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양해를 하냐면 제가 이 개발업자인데 누구한테 컨설팅을 해갖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수수료 안 줘요. 그죠? 그럼 거기 찾아가갖고 책상을 칩니다. 책상을 쳐보세요. 안 치면 떨어져요. 쳐봐요. 따보세요. 탁. 따보세요. 탁. 아니 얘 입을 열라고 탁. 탁이 들어가야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들어가? 탁이 없으면 수수료 안 붙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 등가 교환 방식 여기는 탁자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가 나오면 안 되죠? 뭐만? 지분만 공유하는 거고요.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여기 탁자 들어갔죠? 그럼 얘네들은 뭐 나와야 되고? 지분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421페이지로 가보죠. 가시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라는 게 있죠. 421페이지 맨 위에 기억번 찾았어요? 자, 이거는 공사비를 분양금 수익금 받아서 그래 줘요. 대물로 줘요. 건축물 일부의 완성된 부동산으로 내가 지분을 공유한 거죠. 그래서 등가 교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자, 밑에 쳐 보세요. 첫 번째, 공사비를 변제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입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까? 대물로 변제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등가 교환이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등가 교환은 탁자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수수료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고 지분을 공유하죠. 그래서 등가 교환은 같은 등가로 교환한다는 얘기예요. 지주가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업자한테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토지를 개발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이질 양자가 토지 건물로 공유한다는 거죠. 이 공유가 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분양금 공사비 뭐죠? 대물로 준 건가요? 분양 수익금 받아서 준 건가요?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했죠. 투자자 모집은 조합파트 아시죠? 투자자 모집해서 일정한 투자 수익을 지분을 보장하게 되는 거고요. 자, 리을의 사업 위탁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수료 들어가요? 왜요? 감사합니다. 지분을 공유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냥요, 얘는 소유권을 안 넘겼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시행만 의뢰한 거죠. 그럼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해서 뭐만 받아요? 수수료만 받겠죠, 수수료만. 그런가요? 자, 토지 신탁 개발도 수수료 취하죠? 어떻게 하셨죠? 감사합니다. 지분 공유하나요? 안 하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형식상 넘어가죠. 그래서 이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귀속되죠. 그럼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 약정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그럼 수익증권 소유자 있죠. 제한테 수익을 배당합니다.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회사가 개발자금을 부담하고 건물을 건축해서 제3자 매각임대에서 수익을 토지 소유자한테 배당하죠. 그런가요? 그 토지 소유자가 수익증권의 소지자면 걔가 가는 거고요. 아니면 제3자를 또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해서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요. 넘겨봅니다.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자, 대규모만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법인간이다. 법인간.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프린트의 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민간 개발 방식에서 토지 신탁과 사업 수탁은 형식의 차이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합니까? 자, 신탁회사는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사업 주체가 누가 돼요? 신탁회사가 되죠. 상이하죠.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자금 부담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 수행을 하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차지 방식이라는 게 딱 한 번 나왔는데 432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3번에 토지 임차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별표는 치지 마시고 그냥 거기 신차지에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밑줄만. 차지라는 건 땅을 빌려요. 그래서 옛날 차지 방식은 토지 임차 개발 방식으로 개발업자가 권리금을 주고 타인의 토지에 의해 재산 차지권을 설정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차지권부 건물을 분양해서 임대하면 개발업자가 직접 이용하는 건데요. 신차지 방식은 새로운 차지 방식이죠. 그래서 토지 임차 개발 방식인 신차지 방식은 변형된 차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이 차지권자가 토지를 빌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차지 계약 시에는 권리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차지 계약 중에 차지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죠. 왜냐하면 땅을 빌린 거니까 임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굵은 곳이에요. 그럼 차지 계약이 끝나게 되면 토지는 어떻게 반환하고 건물은요? 시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린 거기 때문에 토지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토지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보고 있어요? 건물은 그냥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로 양도한다.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토지는 어떻게? 무상. 건물은 시가 양도.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돼요. 넘겨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염지 풀기 좋은 게 427페이지 가시면 427페이지 가시면 4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427페이지 04번 있어요? 풀어보세요. 아까 염지 수술이 있었죠. 뭐가 붙어야 돼요? 즐기자. 탁이죠, 탁. 그럼 탁 나오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아니, 탁 나오는 거, 탁 나오는 거는 기억해 보시면 몇 번 아니면 몇 번? 아니, 그러니까. 아, 도와줘. 1, 2번 아니, 1, 2번 중에 찍은 거죠. 탁 나오니까. 1, 2번 중에 하나겠네. 그렇지? 맞아요? 그럼 일단 기억해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안 넘겼죠. 개발업체 사업 시행을 맡기고 수수료 취하니까 사업 위탁 방식이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니은번은 토지 시 소유자에게 형식적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다 하는 게 뭐예요? 신탁 개발 방식이죠. 신탁에 들어갔으니까. 이해 갔나? 그래서 내 야매만 알았다면 빨리 캐치하죠. 투수로 들어가면 그럼 1번 아니면 2번. 그럼 2번밖에 정답이 되지 않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 꼭, 숙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2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개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는 게 422. 찾으셨습니까?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자본 유치가 민자 유치예요. 정부가 이제 그 고속도로나 뭐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만 도로 SOC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같은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학교 같은 거, 교육 시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민자 유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오른쪽 박스가 이제 중요한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영어를 찾는 게 이제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형에 보시면 BTO와 BTL이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묶어보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어의 한글을 찾아드리는데, 자, 이거는 수익형이고, 자, 이건 이제 임대형이거든요. 정부한테 임대주는. 자, 그래서 미리 가겠지만은 BTO는 지가 민간이 직접 고속도로나 터널을 운영해요. 톨게이트비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투자비를 회수하죠. 근데 이제 임대형이라는 거는 지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임대를 줘요. 그래서 학교나 교육기관, 뭐 기숙사라든지 군인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 BTO이 되는데, 자 펜 들어보세요. 자 BTO는 오른쪽에 맨 위에 가보세요. 맨 위에 가시면은 건설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빌드예요. 건설 옆에다가 B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주무관청의 양도라는 단어가 있죠. 양도가 트랜스포, 기부 체납한다는 거예요. 양도에다가 T라고 적으세요. 양도에다 T.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운영이라는 운영권이 있죠. 그건 O라고 적으세요. 자, 그럼 영어로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BTO고 고속도로나 터널 있죠. 그럼 지나가면 그 이용료로 징수해서 어때요?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고, BTL은 정부한테 리스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2번에 건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립이 빌드예요. 근데 건립이라고 안 나오고 건설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나 지자체에 넘기고라는 게 있어요. 넘기고. 이 넘기고가 T예요. T. 트랜스볼. 넘기고. 근데 넘기라고 안 나오고 양도나 이전 귀속이라고 나오거든요. 넘기고.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 일을 임차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연결시켜보세요. 영어로 그럼 뭐예요? BTL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한테 임차를 해서 학교 같은 거나 이제 우리 국립학교 같은 초등학교 이런 이제 이들을 임차해서 투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민간 사업자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임대료를.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박스는 이따가 제가 또 야매도 있으니까 이따 해드리고, 밑에 BOT라는 게 있나요? 동그라미 쳐볼게요. 인문과정에서 했었는데 BOT는 3번. 자, 제가 이제 찾아낼 테니까 동그라미 쳐서 영어를 적으세요. 거기 보시면은 건설이 있어요. 건설 옆에다가 빌드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운영이 있어요. 운영 옆에다가 O라고 적으세요. 오퍼레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 양도 있죠. 그럼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BOT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4번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건설이 있어요. 라고 적으시고요. 리스 있어요? 리스가 L이에요. L. 양도가 T죠. T. 그런가요? 자, BO는 트랜스포가 없고 찾아보세요. BO. 건설 있어요? B라고 적으시고, 이건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트랜스 기부 체납이 아니라 직접 소유해서 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온이 소유죠. 소유권에 동그라미 치시고 운영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럼 BOO죠. 이렇게 해서 찾으시는 건데, 그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그 박스가 아직까지는 이 비교가 안 나왔는데, BTO는 아까 제가 뭐였어요? 터널하고 고속도로죠. 적으시고 BTO에다가 BTL은 터널하고 고속도로입니까? 학교 건물입니까?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 도서관이죠? BTL은 그런가요?
자, 근데 이제 BTO는 건설하고 양도하고 운영한다고 나오면 찍으시면 되는데 고속도로나 터널이 나오면 뭘 찍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야매로 가냐면, 자 보세요. 이따가 시험 문제 터널이 나올 거예요. 이게 터널이에요. 그럼 따보세요. 버스, 택시, 어디를 지나죠? 자, 어디를 지나요? 이게 올려보세요. 그때 그럼 뭘 받아요? 이걸로 끝내셔야 돼요. 다시 할게. BTO 있어요? 찾았어요? 터널이죠. 뭐하고 뭐가? 어디에 지나? 터널. 뭘 받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럼 돈을 받으면 이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를 부과시키죠. 그걸 회수할 수 있어요. 그 투자 회수비가 통행료예요, 통행료. 시민의 사용료. 맞아요? 근데 수요 예측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서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후에 보장을 해줘요. 그죠? 그래서 민간의 사업자가 수요 위험 부담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BTL은 자영적으로 그냥입니까? BTL은 학교 건물입니까? 그럼 학교 통행하는 애한테 통행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최종 수요자한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렵죠. 사전에 정부한테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럼 사후에 사전에 민간의 목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요 예측이 불필요하죠? 그럼 민간의 사업자의 수요 위험이 배제돼서 리스크가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왜 아까 제가 버스하고 택시하고 터널을 외우라고 했냐면 넘기시면은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페이지 430페이지로 13번 풀어본다. 430. 13번 있나요? 풀어보세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준공이 빌드고요. 기속이 트랜스폴 T고요. 운영이 오퍼레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BTO라는 2번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지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터널이 있어요. 그럼 야매로 가보세요. 뭐하고? 어딜 지나? 돈 따봐. 이거. 뭘 받아? 돈 받죠. 그럼 두 번째 지문은 BTO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은 찾을 수 있잖아. 준공 기속 운영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지문만 나왔어. 뭘 찾을지 난감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이야 터널의 야매를 배웠어. 뭐하고 버스하고 어디 지나? 뭘 받아? 돈 받죠. 시설 이용료로 징수해서. SOC, 사회 기반 시설의 사업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그럼 9번 풀어보세요. 9번 스타트. 프린트 9번. 자, 9번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이 준공이 빌드거든요. 소유권 국가 지자체 이전이 트랜스포죠. 근데 마지막 임대잖아요. 그 BTL이 되겠죠. BTO가 아니죠.
9번 틀렸죠, 그죠? 그런가요?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35페이지로. 그래서 개발 파트가 많이 나와요. 개발 파트 위주로 좀 가지고 가시고요. 자, 435페이지 가시면 관리 있죠. 관리. 자, 부동산 관리는 나온다면은 뭐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입니다. 자, 관리는 이제 밑에 정의가 유지 활동이거든요. 내부적인 유지 활동이면서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란 두 번째 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그 성질을 변형시킨다, 변형시키지 않는다, 안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위탁 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자, 무슨 관리? 위탁 관리. 위탁 관리로 이제 가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단독주택이 많아져요, 공동주택이 많아져요. 주택관리사라고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제도도 만들어지게 됐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니까 전문가에 대한 부동산 관리가 필요하죠. 부재소유자의 증가라는 건 뭐냐면 대량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이 이 지역에 소재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관리자가 필요하죠. 그러다 위탁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무슨 관리 필요성이다? 위탁관리 필요성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하셔서, 넘기시면 이제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분류, 그래서 복합 개념에 대한 관리가, 자, 따보세요. 법경기.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방식에 대한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어차피 조금만 쉬었다가 가십시오.